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소속 외청 200명 규모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설정된 재외동포 업무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서면 보고를 통해 재외동포청 구성안을 밝히고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흡수 등을 통해 3에서 4국, 150에서 200명 규모로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라며 재외동포재단 해산, 추가 인력 채용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내년 초 재외동포청 출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었던 가스값이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갤런당 전국 평균 3달러대로 내려갔습니다. 국제 유가가 당분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비싼 뉴욕에서도 3달러대의 가스를 채울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3.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무섭게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 6월 14일 5.02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5달러를 돌파한 이후 반대로 가격이 빠르게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날까지 전국 평균 가스값은 63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고점 대비 21%, 약 1.06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전국 주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저렴한 곳은 갤런당 3.5달러 이하로 떨어진 곳도 출현했습니다. 텍사스 3.46달러와 아칸소 3.47달러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가스값이 장기간 떨어진 것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상한 결과입니다. 유가 컨설팅 업체 오피스의 톰 클로자 유가 분석 책임자는 빠르면 9월에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5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원숭이 두창 백신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연방보건당국은 오는 22일부터 원숭이 두창 백신 180만 회분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분은 새로운 피넷 투여 방식을 채택하고 공급된 백신의 90% 이상을 소비한 주 시정부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백신의 도입을 앞당겨 오는 9월에 15만 회분의 원숭이 두창 백신이 도입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당국은 백신을 접종한 경우 4주가 경과한 후 반드시 2회차 접종을 할 것과 접종부터 2주가 경과한 후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13,517건입니다. 뉴욕시 감염자는 2,548명입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시 전역 11개 시립병원에서 원숭이 두창과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대한 폐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식당 5개 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5개 영업시설은 철거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8일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식당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식당 5개 영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안전하고 청결하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어 관리가 안 된 시설에 쓰레기가 쌓여 쥐가 들끓거나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5개 식당 영구화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런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 시민 수십 명은 뉴욕시 식당 5개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